앞에서 우리 문지연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 회사나 회사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 딱 꽂힌 게 있어요. 혹시 꽂힌 하나씩 있으신가요? 사업 주식이요. 경영하십니까? 주식이요. 저는 아까 문지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네트워크는 쉽고 빠르다라는 걸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한 것 있었는데, 이 쉽고 빠른 거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제가 유선화를 만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신규 한두번 배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부천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 아이 출산 이후에 아프면서 유선화를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돈이 안 돼서 힘들고, 이게 모든 게다 울스톱 되다 보니 새로운 대안을 찾다가 저희 신랑과 함께 건강 아이템을 찾다가 그게 시스템화 된걸 찾다가 그 유산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유통의 흐름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우리가 소비자로 그냥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나 이렇게 회사 다니는 일반 사람들은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영업하고 일단 저는 유통의 흐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예전에는 모든 생산자,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온게다 그냥 원래 그런 흐름인가다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생 때, 그리고 자영업 하기 전에, 초반 때잘 모를 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대형마트가 생기고,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가 생기고,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TV에 홈쇼핑 생기면서, 아, 이게 유통 흐름에서 이게 중간에 빠졌다라는 것을 책자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체감을 했죠. 아, 직구, 왜 직구 하세요? 왜 직구 하세요? 그쵸, 싸니까. 생산자가 이런 유통과정의 이익을 다 중간 과정을 빼고, 합리적인 소비자한테 이익이 넘어가는 거죠. 지금 네트워크가 바로 그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다단계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누군가가 잘못 가져가고, 그게 뭐 사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인식이 잘못된 거지, 유통의 흐름은 네트워크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맞다는 것을 현명하게 파악하시고 모르시는 분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많이 가보시죠. 장보러 가면 요즘에 이마트에 광고에 탁 하고 크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소비자는 이제 프로슈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많이 가는 코스트코, 좋은 질을 대량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죠. 거기도 이제 대기업들이나 요즘에 다들 직접 판매로 많이 소개자 코드를 꼭 넣어야 되는 걸로 많이 가요. 그게 바로 이 네트워크랑 다름없는 똑같은 형태이고, 대부분 대기업이 손을 댄다. 그러면 이제 흐름이 그로 넘어갔다라고 하잖아요. 유통의 흐름은 네트워크로 넘어간 후에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은 홈쇼핑 찾으면 요즘에 광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아이템, 그리고 유통의 흐름이 네트워크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빨리 인지한 자들은 돈을 벌 것이고요. 늦게 인지한 사람은 늦게 대에 합류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역행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우리가 이제 매 주마다 홈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보상 플랜 많이 하죠. 어떻게 돈을 벌어가는지, 정말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강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드렸을 때400 플랜 전에 그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뭐냐, 이제 신규시가 모르실 것 같은데. 우선 저희 보상 플랜 어느 정도 몇번 들으셨죠? 한번 들으셨어요. 그럼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유선화 보상 플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너리.
선생님 이거 알고 계신가요? 한번 들어봐서 잘 모르시죠? 요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무한 깊이죠. 요게 왜 마음에 드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중요하죠. 네, 저는 우선 간단해서 좋았고요. 다른 건 들어보면 막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바이너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 가게를 가지고 양주로 내려가는 건데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이제 이런 네트워크에서 고정적으로 이 바이너리를 선택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꼭 바이너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정산 주지급. 주정산 주지급을 주고 있다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사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급받기 어렵잖아요. 어디 회사를 주급 주겠어요? 그죠? 알바? 1급?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 주급을 받는데, 1년이면 52주예요. 52주. 52주면 주급으로 따져서 사주 매주마다 받으면 13개월이 나옵니다. 우리는 월급 받으면 12개월 받지만 한 달에 보너스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무한 깊이 인정. 저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타 네트워크에서 우리 회사 좋아라고 했을 때다 단계 제한이 있더라고요. 단계 제한 있으면 일 잘하는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죠. 그죠? 근데 그 사람 능력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 네트워크에서 이건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고 신뢰화를 이루어지는 건데 이 깊이를 단계를 제한해버리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안 돼. 아, 보기 싫어져. 그죠? 이 사람 마음에 들면 이 사람 나와 객사와 관계가 없네? 돈이 안 되네? 아쉽죠? 그죠? 그러면서 6개월, 다른 타 네트워크는 6개월마다 실적이 없으면 자동 탈퇴가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유도하기도 해요. 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한 여기는 그런 게 사람 없나요? 6개월 지나서 6개월 안에 소개가 없으면 탈퇴되고 이런 게 없나요? 이사는 내 발로 없습니다. 나가지 않는다. 그냥 나는 DC로 갈겠지만 왜 저는 예를 들면 매출을 뭐 1,000만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신규분은 정말 못하겠어. 아직은 잘 못하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만 먹고 쓸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내 건강을 챙기자는 건이 마이로 엔치 박사님에 의해서 창립되었고 내 건강 챙기는 것도 우리한테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20%. 이거는 우리 저희 신랑이 정말 꼼꼼히 따져봤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먼저 시작했다고 더 주고 저는 이제 시작했다고 덜 주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시작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야, 나는. 차라리 가서 막누나를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말 살 밤을, 근데도 의심이 있던 터라 정말로 전지를 딱 깔아놓고 매일 밤마다 그렸어요, 내 글을. 정말 이게 20% 맞아? 정말? 근데 정말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보면 무한 실적을 2월에 줘요. 우리 강경희 선생님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어요. 2월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실적이 없어도 그 다음 주 넘어가니까 언젠간 바뀌지. 그죠? 그만큼 이게 또 사재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실적을 2월에 주면 그 다음 주에 그 부족한 걸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가 보상 플러그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유산화의 꽃이에요. 유산화에서만 특허받은 보상 플랜이고요. 추가 BC 제공. 비즈니스 센터를 더 준다는 거고요. 타네트워크에서도 어떤 데도 바이럴이 많고요. 깊이 인정해주는 데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찾기 힘들지만. 근데, 2월도 해준대요. 자기네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벌어갈 수 있는 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나는 월 1000이면 좋고, 월 억이면 됐지 뭐. 근데 사람 욕심이 그래요. 억 벌면 억 이상 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제안을 딱 줬어요. 지금 당장 벌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을 좋아라고 시작했지만 그걸 벌게 되면 그 이상을 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추가 BC로서 무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문지영 미사님께서 그러셨죠? 네트워크는 뭐다? 쉽고 빠르다. 쉽고 빠르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현재 체감하시는 거예요. 쉽고 빠르다고 느끼세요? 저는 이 사업을 지금 1년 반 진행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400 플랜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수치로 말하는 거지.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 당연히 물론 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제대로 되진 않아요. 근데 쉽고 빠르다는 게 거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페리포스가 말할 때 우리가 원비씨가 우리 유산화를 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나만 먹고 쓰겠어요 하면요. 그냥 소비자 가입하시면 되고요. 가입비 없어요. 그리고 BC로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독보고 쓰고 좋으면 소개하게 되죠. 소개를 하겠어요 하는 분들은 유산화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는 책자와 함께 평생 가, 이제 원래 평생 가입비는 아니지만 평생 가입비라고 익명 말하는 2만 원이 추가되면서 가게를 받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원비씨가 뭐 3BC가 뭐냐? 원비씨는 내가 가게가 온라인상 하나 생기는 거, 통장에 하나 생겨요. 이거는 내가 200포인트만 먹고 쓰면 돼요. 처음이에요. 처음만. 이거 그리고 3BC는 우리가 바이너리라고 했잖아요. 내 가게를 가지고 가게에 내 양주를 바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는 남이 아닌 내가 바치는 거. 내가 나를 바치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두 개가 하나로 총 200, 여기서 또 200이 추가돼요. 총 그럼 몇이에요? 400포인트. 이 400포인트를 6주 동안만 먹고 쓰면 새 가게가 생겨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가게에 필요한 것을 다 집에서 이제 먹고 쓰던 거를 브랜드 체인지 함으로 이제 400포인트 한꺼번에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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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200포인트, 200포인트를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산화는 200포인트 하나로 원 가게가 열리면 이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400포인트를 산다고 가정하지 않고 200포인트를 처음에 가정하고 산다는 걸 가정하고 이제 사업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제가 처음 가입을 해서 패스팩 두 개를 샀어요. 패스팩 두 개 사, 아, 네 개 샀대, 네 개. 네 개 샀더니 220포인트. 그죠? 그냥 200포인트가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먹고 쓰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피곤한 게 덜한 것 같아. 좋아. 그렇죠? 일주일간 감이 느껴지나요? 감이 안 들었는데 저희 신랑은 한 3일 있다가 느꼈고요. 저는 이제 전 뒤통하다 보면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그건 있어요. 소비자와 사업자가 좀 다른 마인드가 뭐냐면 만약에 사장님께서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커피가 맛이 없건 있건가도 브랜드를 하나 선택하셨죠. 그러면 그걸 파셔야 돼요, 안 파셔야 돼요? 그죠? 그 마인드인 거예요. 마인드가 좀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느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이걸 사업성으로 보고, 이보다 선택하는 데는 어쨌든 선택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컨슈머 레디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직리에 통해서 내가 이보다 더 좋은 영역을 찾지 못했으니까 선택을 하셨겠죠? 그럼 누구한테 알리기는 좀 더 포커스가 좀 다르게 맞춰지겠죠? 소비자와 사업자와. 그럼 사업자의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지금 당장 다음날 눈이 떠질 수도 있지만 한 달이 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걸 경험해야 되죠. 단 조금이라도 사람 많은지라. 그러면 처음에 내가 먹고 써서 200포인트 열어서 처음에 사람을 소개시켜요. 이때는 주급이 들어오나요? 아니요. 안 들어옵니다. 또 이제 계속 먹어요. 하루 이제 맨날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그러다가 또 한 명을 소개해요. 이 사람들도 다 200포인트씩 먹고 쓴다는 전제예요. 그럼 이때는 주급이 들어오나요? 네. 원BC에서 200포인트가 들어옵니다. 200포인트. 총하면 40달러가 주급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선 먹고 써서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남은 것만 예를 들자. 먹고 타먹은 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이건 이제 한 달이라 가정할게요. 한 달.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두 달째 되면 저희가 오토를 돌리죠. 내가 가정에서 먹고 쓴 거 헬스팩도 한 달 기준으로 떨어졌을 거고 200포인트 또 열어요. 그러니까 오토를 올려요. 그러면 가격은 이거보다 좀 저렴하지만 200포인트 또 쌓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3BC가 열립니다. 2번 가게, 3번 가게 이렇게 열려요. 그러고 나서 나도 또 이제 찾습니다. 사람을 또 한 번 찾아요. 그럼 여기도 가게에 달리겠죠. 내가 한 명한테 또 구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한 주에 구전하셔도 되고 그 다음 주에
부정하고 상관없어요. 누군가 또 나랑 먹고 쓰겠대. 또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부정하시겠죠. 어, 이분도 부정하세요. 이분도 부정하세요. 한 명씩 찾는 거예요. 한 명씩.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딸이에요. 두 번째 딸에 나는 세계의 가게를 돌리고 있죠. 돈이 얼마 들어올까요? 이번 가게에서 200포인트, 200포인트씩 돌렸죠? 2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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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포인트. 200포인트. 40불. 20불. 40불. 300가게 역시 동일하게 40불. 40불이 들어와요. 자, 1번 가게는요? 80불. 80불이 들어와요. 그 이유는 1번 가게는 내 가게의 합이에요. 요거 이해 좀 안 되시나요? 상의하세요. 네. 항상 제가 왜 그러냐면 항상 저희가 매번 똑같은 이런 게 우리 분석별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빠르게 1번만 이해했어요. 1번만. 요거 이해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해하시죠. 그 다음 주는 이제 이건 없어진 거고요. 요분도 200포인트 돌리죠. 네. 이분도 200포인트. 네. 그럼 여기 200, 200 매칭돼서 2번 들어왔죠. 네? 이해되셨어요? 아, 네, 요번도 200포인트, 이번도 200포인트 샀어요. 이게 딱 매칭이 들어왔죠. 3번 가게예요. 그렇죠? 3번 가게. 네. 1번 가게 볼게요. 200, 200의 합이 몇이에요? 400. 400, 200, 200 합이 400이죠. 400 매칭 돼서 20%. 80달러. 그렇게 하면은 460달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주. 이번 달에, 그죠? 네. 그러고 나면 이거 다 우리는 먹고 썼어. 받았죠? 네. 없어져야 돼. 자, 그 다음 달에 처음에 찾을게요. 그 다음 뭐 한 달에 두 명씩.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 찾아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찾아요. 같이 이분도 찾아. 이분도 찾아. 또 얘도 찾아. 얘도 찾아. 근데 많은 돈 안 찾아. 이런 식으로 같이 찾았어요. 네. 그럼 1번 가게, 2번 가게, 3번 가게, 4번 가게. 자, 여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4번 가게 없어요. 아직 출고 안 나요. 아, 죄송해요. 비라야 안 돼. 자, 이제 이때 되면은요 똑같이 이제 한 명씩 차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려면 두 번째 가게에서는 400 곱하기 가게는 이게 합이니까 그림은 10달러. 이게 총합산 몇이죠? 380. 320. 320. 월 320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36만 원이죠? 이때 되면 우리가 월 5토 200포인트 돌리는 금액이 빠집니다. 공짜 먹고 쓰는 플레이트. 물론 사업가, 사람들 마인드마다 틀리죠. 어떤 분은 진취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조금씩 내 좋은 제품 공짜로 먹어도 좋겠다라 만들기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어떤 분은 한 주, 두 주, 세 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 사람들에 따라서 세 번만 나처럼 두 명씩 찾아 내려가고, 두 달에 네 명 찾아 내려가는 플랜으로 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세 번 돌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플랜이 되는 거예요. 세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단계가 오면 내 바로 다음 그 전에 전에 사인하신 분들은 이 단계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막 사인하신 분들 이 단계가 오겠죠. 이게 뭐냐면 나 혼자 벌어가는 플랜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면 내가 그 다음 달에 벌은 만큼 그 파트너들도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점점 인프라가 구축되면 골드님이나 뭐 실버님이나 이렇게 직급별로 이제 주급을 탄탄히 받아갈 수 있겠죠. 아까 저는 이게 이제 저희가 2월도 되지만 그 매칭에서 바로 받아갈 수 있는 플랜이고, 아까 문지현 리더님 말하신 대로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 포커스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 나도 한 명씩 찾으면서 그도 한 명씩 찾을 수 있게끔 후원하고 도와주는 플레이인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시면 이 단계가 빨리 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너스가 있어요. 혹시 PPPS 보너스 들어보셨어요? 보너스 중에 지금 당장 사인업을 하고 가져갈 수 있는 보너스라고 외침 보너스가 있어요. 10개 보너스, 외침 보너스. 내가 누군가 사인을 함께 시작해서 그 사람이 이 사업으로 돈을 벌어가는 것에 15%를 그 회사로부터 평생 지급받아요. 15%. 4명을 찾고 그 합이 160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세요. 하지만 여기서 많이 막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숨어 있어요. 내가 한 달 사인업을 하고 한 명 찾고 두 명 찾고 두 달째 세 명, 네 명 찾았어요. 몇 주 지났어요? 8주. 8주. 8주 안에 네 명 찾았어요. 이분들이 2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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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 사람들도 200포인트 오토 돌리겠죠. 포함되는 몇 점이에요? 1600점. 모든 것이 달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나의 이 특징 좋은 우리 이제 뭐 사재기도 없고 무한 깊이 인정해주고 2월이 되면 이 플랜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매칭 보너스까지 함께 이 플랜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유사나의 국제를 해보는 것이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돼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성장하자고 이 사업하는 거 아니고 나와 함께 파트너 성장이 이루어져야 저희에게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보상 플랜에 그것을 고스란히 넣어서 쉽고 빠르게 성장해 보자고 제가 이번 플랜을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